살 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 한 6년, 7년 정도. 네. 근데 왜 이렇게 2년차가 안 나타나냐? 사실은 이제 아들을 애기 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적으로 조금 애 클 때까지는 조금 최선을 좀 다하고 싶어가지고 제 마음이 아마 적극적이지는 못했나 봐요. 하기야 본인 마음도 되게 크니까요. 네. 뭐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왜 2년짜가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네. 자꾸 뭔가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그 그늘에 가려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제 환경, 제가 어릴 때 환경이 좀 그런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나처럼 안 키울 거야. 있었어요. 네. 네. 그거. 네. 지금 아드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22살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네. 아빠가 부모가 네. 챙겨줘야 되니까 네. 저도 그때까지는 맞다고 봐요. 네. 자, 그럼 일단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도 제가 이거를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다음 달이면은 1년 이어가지고 카메라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없으면 그냥 막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네. 네. 손만 이게 조금 나으시면 돼요. 네. 왼손으로 내장 뽑으면 돼요. 내장요? 네. 그래도 혼자 이렇게 사시는 거, 네. 태가 안 나요. 아, 제가요? 네. 아. 되게 관리 같은 것도 네. 되게 잘 하시고. 네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딱 여시면은 얼마든지 네. 2년짜를 만날 수 있다. 네. 그게 뭐예요? 이건 제가 보조되고. 되게 이렇게 풍파를 맞은 것처럼 네. 되게 좀 많이 힘들으셨다. 네. 이거는 부부 사이가 쨍그랑. 근데 그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었다. 네. 매력적이고 지혜롭고 상당히 여자로서 봤을 때 되게 능력적인 그런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 예. 그러니까 지금 살아는 계세요? 아 예. 근데 예. 아직은 예. 본인을 다 지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본인은 내가 많이 잊었다, 예. 마음 많이 닫았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깨끗이 지워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 100%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이 표정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천하 귀신인데 이 남자 표정도 그렇고 여자 표정도 그렇고 여자는 되게 더 슬퍼해요. 뭐 이몽룡하고 성춘향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참 근데 또 강해요 보면 부성애도 되게 강해요. 예. 예. 그런 거는 이게 그거를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난 또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역시도 되게 진짜 되게 아름답다?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지혜로운 그런 분 있죠. 되게 복을 타고난 친구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있어서는 되게 좋은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상문인데
돌아가신 분? 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게? 10년 전. 10년은 아닌데? 근래 돌아가신 분은 없는데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니요, 요 근래. 그러면 하시는 일이 있죠. 네. 일이 조금 많이 힘쓰다 약간 침체가 딱 됐다? 네, 올해 상반기에 되게 어려웠어요. 작년에도 거의 사기당해가지고 거의 한 2억 정도 깨먹었고. 근데 다시 부활을 해요. 네. 이게 금요일이에요. 지금 조금 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양력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10월. 네. 하고 11월. 네. 요거는 약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 비우시고, 네.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그때쯤 있죠. 네. 그러니까 11월 한 중반쯤부터는 네. 네. 좀 마음을 좀 많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좀 방향이 좋습니까? 네. 네. 오늘 다 괜찮으시네요. 아.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되게 편해요. 어쨌든 아. 안 돼.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고. 네. 그래서, 자, 우리도 정확히는 한번 더 시켜드리고.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맛입니다. 어디 맛이에요? 장어 맛이에요. 좀 특이하죠?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시즌에 자, 두 개 뽑아주세요. 두 개요? 응. 왼손으로 뽑아요? 아니요, 그냥 침체는 되어 있지만 네. 분명히 움직이는 수 네. 그리고 뭔가 도와주실 분 계세요? 그냥 요즘 부쩍 요 한 달 사이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2주 사이에 부쩍 주위에서 막 소개도 막 하고 막 그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되게 네.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도와주실 분들이 되게 많이 지금 들어온다고 네네.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오케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이상할 정도로. 근데 저... 거기서 사람 잘 가르네요. 네. 작년에 그래서 되게 당해가지고. 네. 진짜 잘 가르네야지. 자, 그러면 자, 보자. 이거도 마지막으로 보조댐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고 4, 시즌은 아 근데 되게 이게 그 인연은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나와요. 아. 그분 역시도 되게 매력적이었지만 네. 이분 오는 분 역시도 되게 눈이 되게 높으셔가지고 매력적이라는 게 뭐 인물이 네. 좋다는 겁니까? 인물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지혜로워요. 아 그래요? 네. 돈 이런 개념 있죠? 살림하는 거 네. 그런 개념 또한 네. 마음에 되게 드신다고 어.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고르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예전 일정으로 지낼 때 워낙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재결합 하는 사람 소리를 정말 한 10년 가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끝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물론 뭐 좀 마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선을 좀 나름 끊고 살았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지. 반복은 네. 하는 거 아니야. 한때는 내가 지방으로 어디로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 역시도 지금 그때 어디 또 지방으로 갈까? 아니면 어디 멀리 좀 쉬러 가볼까? 이 생각도 했는데 결론은 지금 이게 뭔가 우승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내 자리 내가 지켜요. 네. 그러하니 본인 역시도 보면 하는 일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와. 되게 다 괜찮다, 오늘. 좀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뒤늦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른 복은 하는데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이게 뭐냐면요. 사람 잘 다른 예라는 거예요. 달 표정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세 가지의 뭐 기어 나오는 질문 세 가지가 사람 정말 잘 가르는데 속임수 이런 게 있어요. 분명 아니 이거는 한 석 달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가시는 데가 있다면 가서 뭐 이제 그때 뭐가 있다면 여쭤보시고 안 그러면 제 명함 가져가시면 그때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떨까요? 여쭤보세요. 저희 구독자분도 아직까지 예언돼가지고 제일 첫 방송했던 게 아직까지 인연돼가지고 전화가 계속 와요. 신기해요. 저는 그분 그 하나만 더 물어봐도 꿈 얘기를 물어봐도 되나요? 그쵸. 제가 지금 얼마 전에는 제 차가 바뀌는 꿈을 한번 꿨고요. 어제 또 꿈을 꿨는데 제가 버스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딱 세 대가 딱 서 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밟히고 오토바이를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이제 막 그 수리해 달라고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러다가 제가 깼거든요. 사람 다치지 않았어? 아니 그냥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좀 차량 관련된 꿈이 좀 꾸니까 좀 자꾸 이상해서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조심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좀 행동은 좀 신중하게 모든 행동을 조심하라. 이게 내가 왜 나왔나 싶었어. 여자를 잘 봐라. 내가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또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멍 때리거나 이런 거 있죠. 한 번씩 본인 보면 그냥 창밖을 보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딴 생각을 했네요. 왜 신호위반 이런 것도 차에서 띵띵띵 하는데도 그냥 배신을 그냥 가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다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진짜 약간 좀 진짜 주의 깊게 조금 많이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된다. 뭐 건강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워낙 관리를 잘 하시니. 아, 그래. 5등 정도 가봤다. 아, 제가 근데 지금 당뇨하고 혈압이 있거든요. 근데 관리 잘 하시잖아요. 나름 뭐 좀 하려고 하죠. 잘 하시면서 뭐 슈퍼푸드 막 이런 거 드시는 거 좋은 거 좀 나눠주시지. 그 정도까지 난 저혈당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형이 사업을 하다가 사실은 망하면서 금수가 천주교로 갔어요. 원래는 종교가 뭐였어요? 없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집안에 상의도 안 하고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항상 걸려가지고 제사를 원래 지냈는데 안 지냈어요. 원래 이제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장남이다 보니까 제사를 윗대 할아버지부터 다 이렇게 모셨는데 어느 순간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본인이 좀 나셔야 될 것 같다. 제가요? 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한 번씩 부모님 생각이 나요. 네가 나서라 그런다. 예, 그러셔요. 생각이 나면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는지 그런 말 하시는데 분명히 공짜로 드시는 법은 없으세요. 뭐 사업 이런 거 있죠.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빠가 살아서 살아생전에 본인하고 약간 뭐 다른 뭐 형제분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게 좀 더 예뻐해졌다. 각별하셨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각별하셨던 것 같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다. 본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 엄마가 있어요. 둘이었고. 네. 네. 똑같아요, 지금 오늘. 네. 지금 무슨 짠듯이. 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네. 신기해.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어릴 때 어머니 밑에서 한 10년 정도 크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어머니가 재가를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서 제가 사실은 차별 대우도 많이 받고 형하고 동생은 배가 다르니까 차별 대우도 많이 받고 아버지는 그걸 못 본 척 하셨거든요. 못 본 척 하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래. 근데 다른 자손들 말고 왜 본인한테? 왜 너가 챙겨라? 너 왜 본인이 챙겨라? 이 말이 왜 나오냐? 왜 나오는 거냐고. 그리고 그 생각을 왜 하시는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분명 본인 몫이에요. 자 대신에 이제 제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손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일 이런 거 없어요. 본인한테만 그런 게 있는 거야. 분명 이럴 때 또 염전을 하면서 별거 다 쓰네 오늘. 할머니 신나셨어? 그냥 보면 뭐냐 본인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 네, 그 아버지 제사를 본인만 챙겨. 그러면 이거는 다 가능해요. 하는 일도 그렇고 분명히 아빠의 그 안에서 아빠의 틀 안에서 가능해요. 이건 충분히 많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고맙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는 살았지만서도 고맙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만 해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무당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다고 그러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해지리면 이게 이제 쭉 일렬로 돼 있잖아요. 그만큼 탄탄대로로 그냥 쭉 거기서 막 확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유지 현상 유지로 쭉 가실 거래요. 그것만은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난 막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면은 기록도 심하고 안 좋아. 그러니 저는 강추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뭐 앞으로는 좀 무난 이때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승질이 안 나요. 네. 원래 승질 나고 뭐 짜증 나고 냄새 나고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훈련 다른 여자가 있나? 난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자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요?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비린내 같은 거? 그런 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구나. 근데 뭔가 아픔이 있구나 눈을 보니. 혹시 앞에 보신 분하고 제가 궁합은 어땠습니까? 제 사업을 좀 도와주려고 하라고 했는데 궁합은 사업적으로 파트너랑 궁합은 나는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 네, 둘이 같은 두 분이서 같은 1인인지는 몰랐어요. 아 오늘 간다 해가지고 한 사람 더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가서 가지고 같이 왔거든요. 뭐 특이하게 난다든지? 그런 거는 그다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뭐 양쪽 다 제사 좀 지내세요. 제사 이럴 때 화난다 나 이제. 제사 좀 지내세요. 가는 것만으로도 아빠 좋아하세요. 되게 본인한테 미안했다 그러시는데 눈치 보면서도 이렇게 하면 얘가 이럴까? 또 얘들한테 이러면은. 본인이 되게 섭섭하니까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되게 힘드셨다 그래. 이럴 때 보면 또 슬퍼. 같이 안 우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휴.
사업도 저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업적으로도 10월, 네. 11월은 네.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특히나 10월달은 마음을 다 비우시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쯤 네. 똑같아요. 두 분. 아, 네. 어쩐지 뭔가 다 똑같다 했어. 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은 네. 뭔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욕하는 거야? 아니 욕하는 거 어울리시더라고요. 저분이 네. 누가 봤을 때는 네. 남들은 되게 좀 힘들다 다가가기가 조금 네. 어렵다 이렇게 네. 보여요. 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형제 아니에요? 아니요 남입니다. 직장 생활을 예전부터 같이 하면서 근데 어렵다고 하는데 네. 마음은 되게 그렇게 차갑진 않아요. 네. 있으면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사업 파트너로서는 네. 물러 터져서 맨날 뭐 당하고 막 그런 미련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네, 맞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만약에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네. 빠지면 네. 앞으로 사업 파트너 쪽으로 어떤지 함께 제가 볼게요. 큰 돈, 돈 사업적으로 이건 일이거든요. 네. 이건 한 번씩 뭐 쉬는 거. 네. 네. 그거 이거는 별로 그다지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거는 예정문에서나 나오는 거지. 네. 큰 돈. 분명히 같이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저 생각이 이제 그렇게 안 나네. 그럼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몸 관리는 건강 네. 같은 거는 네. 진짜 신경 안 써요. 관리 되게 잘하세요. 아 그래요? 크게 혼자 살다 보니까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 좋은 짝 만나려면은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건강 관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